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사버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본격적인 4K 게이밍을 즐기게 해준 RTX 3080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얘가 성능 향상폭에 비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놈의 채굴이랑 용산 프리미엄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더니 이제는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에 관심을 끊어버리게 만들 만큼 현재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미쳤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새로운 그래픽카드 RTX 3080 Ti 파운더스 에디션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이 이제는 한국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인기가 완전 덜덜하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명언, 이제 날로 먹는 것에는 시가를 매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스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3080 박스랑 비교했을 때 더 얇아지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내부 구성품은 제가 미리 열어봤지만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냥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열었을 때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디자인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구성품도 거의 차이 없이 박스 안에 설명서랑 전원 케이블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TI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조금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레터링에 TI가 붙게 되었고, 그래픽카드의 펜, 나머지 디자인은 완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3080이 다크블랙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TI 버전은 약간 이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변경되었고, 전체적으로 무광에서 유광으로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편은 무광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3080 TI는 얘를 뒤집었을 때 이제 조금 빛나게,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약간 무광 같으면서도 좀 유광의 느낌이 나는 반짝반짝하게 변했는데, 전원부도 동일하게 생겼어요. 여기 레터링도 뭐 지포스 RTX가 있고 전원 공급도 12핀으로 할 수 있는 요 단자까지,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는 이 차이를 느끼기 힘들 만큼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그래픽카드의 스펙은 얼마나 변했을까? 기존 3080에서 TI라는 레터링이 붙은 만큼 조금 더 강화된 버전입니다. 예를 들어 쿠다코, RT코, 텐서코 모두 다 조금씩 증가했고, 특히 크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메모리가 10기가에서 12기가바이트로 약 20% 정도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비해 가격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MSRP 가격으로는 699달러, 새로운 버전은 1199달러입니다 거의 TI가 붙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한 등급이 오를 정도의 그러한 가격 차이를 보여주죠. 처음 가격을 들었을 때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얘가 나올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TI는 그냥 조금 비싼데? 이러한 느낌. 하지만 이 가격은 MSRP, 말 그대로 권장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제안하는 소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에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YSRP, 용산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부가세를 포함한 단순 환율로 계산하면 얘 같은 경우 86만원, TI는 146만원인데 지금 최저가를 보면 비례파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YSRP스럽다! 환율로 계산했을 때 얘가 만약 한국에 정발한다면 대략 150만원 정도에 판매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연결했을 때 외부의 온도나 팬 소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쿨링 시스템은 이전처럼 아래에서 찬 공기를 흡입하고 뜨거운 공기를 뒤로 보내는 구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해보면 평상시에 팬은 여기 이제 안쪽부터 돌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바깥쪽에 팬까지 같이 돌아가는, 이러한 방식의 구성은 3080과 TI가 모두 같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쓰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의 게이밍 PC, 와 이게 그래픽카드가 너무 똑같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 레터링을 봐야 되거든요. 얘가 3080,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3080 TI라고 적힌 여기에 끼우고 전원을 컴퓨터 설치. 이번 PC 테스트는 지금 여기 요 자리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저희 스튜디오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이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약간 4K 모니터에서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갖고 이제 4K 모니터가 있는 곳으로 지금 왔거든요. 또 이걸 보니까 최고본인 4K에 144Hz 게임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나왔던데, 또 이렇게 뽐뿌가 오기는 하지만 또 있는 거를 잘 써야 하니까 요 PC에서, 아 이것도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일이네. 하나 뽑고 키보드랑 마우스, 이제 그래픽카드
전원 온! 기존에 제가 꾸몄던 라이젠 PC 그대로 되어 있고 RTX 3080만 이제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나오는 LED 라이트도 3080이랑 완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게 왜 안 되지? CPU는 AMD의 라이젠 5 5600X, 메모리는 16GB, SSD는 삼성의 970 EVO, 그래픽카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RTX 3080 Ti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고사양으로 맞춰서 세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에서 테스트한 자료는 많으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3D 마크의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타임 스파이까지 모두 돌려봤었는데,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80 대비 약 15% 향상, 익스트림이나 울트라는 대략 13%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약 9%,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약 11%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약 2배는 아니고 72% 정도 높아졌는데 성능 향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이제 미미하긴 하죠. 다음은 기본적인 배틀그라운드의 프레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해상도로 테스트하기보다 기본적인 성능 향상폭을 보기 위해 4K 울트라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 옵션에서도 이제 프레임 스트레스 없이 거의 4K 144Hz를 쓰더라도 괜찮을 만큼의 프레임, 그러니까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RTX 3080과 비교하자면 눈에 띌 정도로 프레임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이게 리플레이를 비교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제 프레임은 더 높겠죠. 여기서 추가로 1분간 프레임을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니까 평균은 최대 약 10% 증가, 최소 프레임은 약 27% 증가로 거의 뭐 사실상 3D마크의 점수 차이만큼 프레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엄청난 고사양을 요구하는 사이버펑크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사이버펑크를 돌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에서 이전부터 DLSS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2.0으로 되면서 점점 개선되고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점점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DLSS가 뭐냐? 엔비디아의 2000번대 이후 RTX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DLSS를 풀어서 해석해보자면 딥 러닝 슈퍼 샘플링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RTX에 있는 텐서 코어를 이용해서 뭐 AI나 이런 기술을 이용해갖고 더 많은 프레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보면 설정에 가면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밑에 가면 해상도 스케일링의 DLSS, 이제 자동이 있고 품질, 균형, 성능, 고성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나머지 그래픽 옵션은 4K에 DLSS만 끄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MSI 애프터버너로 이제 프레임을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Alt-R을 누르면 오른쪽 위에 엔비디아 퍼포먼스 오버레이라고 나오면서 이제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 어? 아까 잘 나왔는데 왜 프레임이 지금 표시가 안되지? 어? 나온다! 오오오오. 아, 이 처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잠시 안 나왔다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K의 모든 옵션을 풀로 돌려놓고 이제 DLSS만 꺼둔 상태입니다. 이때의 프레임은 대략 한 26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화질이 좋기는 하지만 프레임이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것은 DLSS를 켜니까 고성능으로 딱 하잖아요. 그럼 현재 프레임이 지금은 거의 90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CPU는 많이 노는 것에 비해 이제 그래픽카드를 많이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와, DLSS를 켜는 거에 차이가, 프레임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여기서 다시 만약에 DLSS를 끄게 된다면, 와, 20프레임대로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DLSS에서 품질로 한다면, 아, 품질에서는 프레임이 거의 2배 정도 뛰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확 뛰진 않고 균형으로 하게 된다면, 아, 이때는 살짝 더 높은 50프레임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성능으로 간다면 이제는 60 후반 프레임대로 나오고 있고 거의 70프레임도 나오고 있어요. 고성능으로 했을 때 이때 프레임은 거의 100프레임이 넘진 않지만 90프레임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오, 얘는 멈춰! 멈춰!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슈퍼 샘플링 기술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확실했습니다. 장점은 동일한 해상도에도 훨씬 더 높은 프레임으로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것. 단점이라면 슈퍼 샘플링 기술이기 때문에 원래 해상도보다 조금 더 흐릿하게 보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 자체가 해상도를 낮추고 다시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이 프레임을 더 향상시켜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본과 가까이 비슷하게 만들지만 원래 해상도보다 화질이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러가지 모니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FHD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 그나마 QHD에서는 좀 차이를 보였다가 확실히 4K 해상도에서는 크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HD 해상도에서 웬만한 게임들은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굳이 DLSS를 켜지 않아도 되지만 4K는 지금 3080Ti로도 지금 약간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DLSS를 켜게 된다면 오 프레임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헤이 갤럭시 아이폰? 소니?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채굴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오른 게 채굴장으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뭐 일반 유저들이 가격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물건을 보기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그럼 얘가 또 채굴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제 뭐 3080Ti가 아무리 잘 나와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머대로 채굴락이 걸려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굴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MSI 애프터버너, 저는 파운더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적당히 오버를 해서 돌려본 결과 RTX 3080은 약 80 중후반, 3080Ti는 처음에 80 후반대가 나오다가 결국 63Hz 레이트로 수렴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이 점수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채굴락이 63Hz 레이트 정도만 나올 정도로 락이 걸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하시는 분들이 3080Ti를 구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채굴 성능은 3060Ti랑 비슷한데 전기는 2배 이상으로 먹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여기서 용파리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번 TI 버전을 써보니까 현존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내는 그래픽카드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RTX 3080Ti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이랑 여러가지를 따져보니까 승자는 3000번대, 그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용파리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구입하신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승자가 아닐까 싶어요. 와, 그때는 3080 처음에 나왔을 때 100만원 정도 했을 때도 와 이거 가격이 미쳤네 이러면서 안 샀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용파리와 채굴 때문에 프리미엄이 걸려서 그때 산 사람들이 승자랄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용파리가 계속 판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 얘가 진짜 물건이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사실 이 컴퓨터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용파리와 채굴 요게 두 개 합작이 되어서 더 컴퓨터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왜냐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조립하더라도 가격이 적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았는데 이제는 진짜 컴퓨터를 좋아하더라도 오히려 더 컴퓨터를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용파리 프리미엄 그리고 채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재밌는 신작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콘솔 게임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용파리 프리미엄도 많이 꺼지고 PC 시장이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